주간 증시온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주간 증시온에서는 한 주간 꼭 체크해야 될 글로벌 빅 이벤트들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고요. 이번 주 국내 증시의 방향성을 예측해보는 시간입니다. 특히나 오늘 주간 증시온은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6월의 마지막 주이기도 하고요. 상반기의 마지막 주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상반기 어떻게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준비해야 될까요?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서 또 처음 뵙겠습니다, 연구원님. 네, 처음 나오는데 참 네. 시장 초반부터 불안불안하네요. 네, 네,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희망과 함께 네. 첫 번째 질문을 드릴 텐데요. 우리 증시 지금 2800선 안착을 시도했다가 오늘도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인데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네. 이번 주 2800 돌파 안착 가능합니까? 그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네. 이제 돌파하면은 결국에는 안착이랑 또 연관이 되잖아요. 이제 네. 문제는 저희가 뭐 여름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그 안착의 지속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름 구간에 7월, 8월, 9월 달까지는 코스피 2,800 넘어서 2,900도 저희가 보는 것도 무리 없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안착에 대한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번 주 주간 예상 레인지는 얼마 정도로 보세요? 그 2740에서 2840으로 거의 네. 그냥 그 100포인트 잡고서 레인지를 제가 좀 설정을 했는데 네. 전체적으로 뭐 상하단이 조금 막혀있다라는 느낌들을 들 수 있겠지만 그 2800 이상에서 저는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 이번 주에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잠시 후에 2800선 안착하기 위한 모멘텀들 어떤 걸 체크해야 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지난주만 봤을 때 연고점을 갱신했는데 사실 상승한 종목과 하락한 종목을 비교했을 때 상승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쵸.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7월 역시나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나요? 예, 저 같은 경우는 7월에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7월 달에도 대형주의 좀 우호적인 환경들이 조성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 뭐 4월, 5월, 6월 초까지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서 못 갔던 것도 연준의 통화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나 네. 또 IT 업황에 대한 좀 불확실성도 이러한 것들이 같이 점철되어 있었는데 저는 지금은 그 구간이 해소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그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수급의 주요 메인 주포들은 개인 말고도 기관들이 주된 주포 역할을 했었는데 기관 같은 경우도 코스닥으로 많이 몰려갔던 것도 그동안에도 삼성전자가 잘 못 가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팔고서 그 돈으로 그 코스닥을 옮겨간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 앞으로도 삼성전자나 반도체 같은 경우도 7월 달에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관 쪽에서도 코스닥 종목도 팔고 다시 코스피로 가게 되는 그러한 효과들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외국인 같은 수급도 코스닥으로 들어오기보다는 코스피로 들어오는 것들이 더 포착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우리나라 증시 분위기 전반적으로 괜찮은 건 맞긴 맞지만 그래도 7월 달까지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로 대응을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럼 어쨌든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7월까지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중소형주들은 언제쯤 좀 반응을 보일까요? 뭐 반대의 논리죠. 대형주들이 네. 부진한 장, 대형주들이 부진한 장은 네. 매크로나 정치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장인데 그거는 네. 저는 8월 달까지도 아닐 것 같고 네. 9월 달 중순부터 좀 넘어가야지 9월 FOMC 영향권과 미국의 대선 영향권 이러한 것들이 부각이 되는 시기가 이제 중소형주들이 다시 코스피에 비해서 그 대형주에 비해서 우위를 만들어내는 장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11월 대선을 앞두고 10월 정도 됐을 때 불확실성이 커지게 된다면 중소형주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우리 시장 사실 유가증권 시장이 2,800까지 올라설 수 있었던 건 외국인의 수급 덕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이 상반기 역대급이라 할 만큼 많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7월에도 이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뭐 계속 좋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조금 네. 뭐 살짝 뭐 너무 치우쳐져 있지 않을까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외국인 수급은 적어도 뭐 3분기까지는 계속 괜찮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1월부터 지금 6월 달까지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샀던 유인들을 보면은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 반도체 중심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 글로벌 이제 달러와 약세가 조만간 전환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들, 그리고 환차익에 대한 기대감들 이러한 것들이 한데 어우러졌는데 저는 그 요인들이 훼손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최근에 6월달 이후로 저도 어제 데이터를 찾아보면서 살짝 반가웠던 게 네.
그 글로벌 이제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한국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시아, 뭐 중국,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이렇게 전역으로 그 퍼트려서 들어가잖아요. 네. 그 6월 이후로 돈 제일 많이 들어온 아시아 국가가 한국입니다. 네, 이것만 놓고 봐도 외국인들이 굳이 한국 증시 물리려고 들어오는 건 아니겠잖아요. 네. 본인들이 주식을 사는 거는 자본 차익이나 환 차익이든 어떻게든 한국 증시에 투자해서 이익을 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 베팅들이 있기 때문에 돈을 쏘는 거지 손해 보려고 들어오는 건 아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5월 달에는 거의 코스피에서 3조 원 정도 매도하면서 시장에 좀 불안을 높이긴 했지만 6월 달부터 다시 재개가 있다고 재개가 있다는 점도 저는 뭐 여름 구간까지는 시장을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수급상의 이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네, 이야기도 있거든요. 네. 너무 많이 들어온 총액 자체로 보면 들어온 게 많이 들어온 네. 게 많은데 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09년 32조 원, 2010년 23조 원 다음은 높긴 해요. 네. 근데 시가 총액으로 계산해 봤을 때 시가 총액 대비 순매수 비율로 보면은 그렇게 뭐 과도하게 많이 들어온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2009년, 2010년 때 코스피 시가총액이랑 지금이랑 다분히 차이가 많이 네,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외국인 수급 점점 목에 찬다? 이거 조만간 팔지 않을까? 이 우려가 들법하지만 데이터를 놓고서 조금 면밀히 들여다보면은 그 우려는 조금은 기우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환율적인 부분 외국인 수급 이야기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강달러 현상이 좀 지속적으로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정부에서도 통화수합이나 이런 정책을 펼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강달러가 더 유지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 지금 질문 주신 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환율이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가는 거는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다. 네. 그럼 지금의 환율은 우리나라 수출업체들 입장에서는 반길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원달러 환율 통상적으로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외국인 수급 안 좋고 코스피 안 좋고 한국 실적 안 좋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과거에 나타났던 패턴인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다른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환율은 우리나라가 과거에 뭐 무역수지 적자나 한국 기업들의 이익이 망가져서 나타내는 그 기초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강 달러 현상 그 자체 이거는 달리 말해서 유로화도 약세가 되고 엔화도 약세가 되고 스위스 프랑도 약세가 되고 전체적으로 달러 대비 다른 통화가 약세를 보이는 구간에서 만들어낸 고환율인 만큼 지금의 환율은 저희가 뭐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또 달리 말해서 유로화가 지금 약세를 보이고 스위스 프랑이 약세를 보이고 캐나다 달러가 약세를 보여서 달러가 강세가 되는 것도 저희는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들 중앙은행들이 이미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네, 또 인하할 것이다라는 그쵸? 이야기 나오고. 이거는 연준 입장에서도 본인이 독립성을 강조한다고 하지만 선진국 다른 중앙은행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연준 입장에서도 동료 압박을 받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저희가 뭐 연준 점도표상 금리 인하 1회 제시해서 올해 뭐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할 거 별로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법하지만 저는 2회 이상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회 이상으로 표현을 2회 이상이니까 2회까지는 네.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쨌든 연준의 또 주목하는 지표들이 이번 주에 많이 발표가 될 예정이기 네. 때문에 체크해볼 경제 지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거 좀 보고 계세요? 뭐 가장 중요한 네. 게 뭐 PCE 물가랑 그다음에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인데 네. 그 저희가 사실 그 5월달 소비자 물가 그 6월 FOMC 전에 발표됐던 5월달 소비자 물가를 통해서 이제 5월달 인플레이션이 낮아졌다라는 것들을 시장은 확인을 했어요. 반겼고. 네. 근데 연준 입장에서는 6월달 FOMC 때 본인들의 의사결정에 5월 소비자 물가값을 온전히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약간 긴가민가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의 긴가민가에 일종의 어느 정도 확인을 해줄 수 있는 거, 방점을 찍어줄 수 있는 게 저는 5월달 PCE 물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거는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 상으로도 4월달에 비해서 내려가는 것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은 하락 경로로 복귀한다라는 전망들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5월 PCE 물가 나오고 나서는 시장에서도 다시 한번 이제 달러화 강세 현상이 완화가 되거나 혹은 금리가 다시 한번 레벨 다운이 되는 거 이것들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경제 지표를 계속 보게 되면요. 네. 중간중간에 튀는 구간도 발생을 하고 네. 그 제조 PMI 같은 것도 그쵸. 시장 예상치 웃돌면서 또 경기 확장에 들어갔다 또 미국 경기 괜찮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지 그쵸. 않습니까? 네. 그래서 PCE가 지금은 예상보다 낮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높게 나오면 또 시장 충격이
어느 정도 있긴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PC가 이번에 높게 나올 여지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의 컨센에 뭐 0.1%포인트 상회에서 나올 수 있을지언정 네. 지금 5월달 PC의 물가값이 2.8%인데 컨센이 2.6%입니다. 2.8%대 이하에서만 찍혀도 시장에서는 그렇게 놀라진 않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네. 우리가 6월달 거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 연준에서 제시한 이제 인플레이션 모델상 보면은 6월달 소비자 물가 헤드라인 값이 네. 3.1로 나오고 그다음에 코어 값이 3.4~3.5%대로 나와요. 물가는 6월달로 내려간다라는 것들을 시장은 어느 정도 지금 가격에 반영할 채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같이 놓고 보시면은 행여나 쇼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그래 한번 맞고 6월달 거 어차피 내려가니까 기다려보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추세적으로 물가가 안정화에 들어갈 것이라는 걸 좀 긍정적으로 네. 말씀해 주셨는데 또 미국이 실적 시즌 끝났긴 했지만 지금 드문드문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쵸. 있습니다. 또 주목해 볼 만한 실적 발표 기업 있을까요? 아무래도 마이크론과 페덱스 이 두 개가 되지 않을까. 네. 먼저 페덱스를 말씀을 드리면 페덱스는 전 세계 최대 물류업체니까 네. 네. 이 물류업체들의 실적이 안 좋다라는 거는 전 세계 물동량들이 감소한다라는 거고 이거는 경기 부진과 관련된 리스크를 키울 수 있는 만큼 네. 페덱스 실적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코스피 2800 안착과 관련된 마이크론의 실적일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7월 달 초에 이제 실적이 발표가 돼 예정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시장 참여자들, 애널리스트들, 기업 분석 애널리스트들도 지금부터 프리뷰 시즌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 프리뷰 시즌에 반영할 재료들이 바로 마이크론이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된 실적에서 가이던스랑 향후 업황들을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관건인 만큼 이번 주 마이크론 실적이 저는 뭐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론이 어떻게 가이던스를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뭐 삼성이나 SK의 프리뷰가 변경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마이크론 바로 전날에 페덱스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그것도 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이크론의 기대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매크로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미국 대선 첫 토론. 그쵸. 네, 네. 이 진행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바이든과 트럼프가 너무 박빙이기 때문에 예측이 좀 불가한 상황인데 우리 증시에 영향력이 있을 걸로 당연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네. 지금 바이든이나 트럼프란 정책의 공약상 충돌하는 요인들이 섹터들이 다 네. 많이 있잖아요.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AI 쪽도 네.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현재 이들의 지지율을 보면은 1%포인트 차이로 맞아요. 박빙을 보이고 있는데 이 지지율의 변화가 교체가 된다 라면은 섹터 단에서도 좀 그 주가가 차별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거는 뭐 단순히 뭐 연준의 독립성과 관련된 그 미국 정치권들의 영향뿐만이 아니라 국내 섹터들의 영향도 줄 수 그 섹터들의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그 마이크론과 함께 이번에 그 대선 토론회가 이번 주랑 그리고 다음 주까지도 어느 정도 그 여파가 미칠 수 있는 가장 중대한 이벤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저희가 글로벌 이벤트랑 함께 체크해봐야 될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대응해 볼 만한 섹터나 업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장기적으로는 뭐 그 반도체는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뭐 대부분 나오시는 분들이 반도체 얘기 안 하실 수가 없을 것 같기도 네, 한데 그만큼 이제 반도체는 이제 업황 개선 사이클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기계 같은 경우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거의 20주 연속 순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기계는 그 안에 전력기기들이 같이 있으니까 AI 생태계에서 수혜를 가장 받을 수 있는 섹터다라는 인식도 변함이 없습니다. 또 음식료 같은 경우도 뭐 요즘에 3비디아 이야기 나오면서 삼양식품 주가도 워낙 좋게 나오는데 네. 이것도 결국에는 단순히 리레이팅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이 계속 뒷받침되고 있는 만큼 그렇게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제가 찝는 종목들 반도체, 기계, 음식료 이것들은 실적 모멘텀에서 기반한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단기적으로는 저는 뭐 신재생, 미국의 대선 토론과 관련해서 바이든이랑 트럼프랑 정책 공약상 분명히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신재생 쪽에 대해서는 그들이 공통 분모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대선 토론이 끝나고 나서는 여기들도 한번 테마를 받아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PC 물가 확인하고 나서 금리가 내려가
생각하면은 그동안의 금리 상승의 대표 피해주였던 이 해당 업종도 어느 정도 주가가 반등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이 두 개의 업종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의 전략을 좀 제시를 해주셨고요. 이제 정말 상반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요. 뭐 삼성이나 SK 굵직굵직한 국내 기업들 역시나 하반기 전략회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반기 좀 어떠한 부분을 주목해보면 좋을지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제가 재계 쪽의 평가를 함부로 하기는 네. 어렵지만 저는 눈여겨보는 부분은 네. 하반기 때 이제 예상 환율을 또 변화를 줄 거 아니에요. 올해 작년 연말에 2023년도 예상 평균 환율 레인지를 설정했을 텐데 그거 최근에 고환율로 인해서 어느 정도 바뀔 것 같습니다. 이거 바뀌는 거에 따라서 그 수출업종들, 자동차, 반도체, 기계, 가전, 철강 이런 수출업종들의 실적 추정치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들의 환율 변화, 그 예상 환율 변화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도체 부분 좀 긍정적인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네. 반도체 부분에서도 좀 봐야 될 투자 포인트 있으면 어떤 게 아무래도 있을까요? 반도체 주요 대기업들이 네. 이제 캐펙스를 투자를 얼마나 더 할지 아니면 작년에 비해서 이제 올해 늘리는 것들이 확인되고 네. 있지만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변화를 줄지도 이번에 경영전 회의를 통해서 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들은 반도체 소부장주에도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여기에도 주목을 해보시면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키움증권 한정 연구원과 함께 이번 주 마무리, 상반기 마무리와 함께 다가올 7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시장 대외적인 여건 속에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만 2,800에 대한 기대감 여전한 상황입니다. 주요 투자 포인트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연구원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